초년에는 뭐 이제 부모 곁에 있으면 내가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독립하는 순간과 부모와 이직적 독립해서 나왔을 때의 중년, 아주 힘든 그런 해운년을 살아오셨어야 돼요. 인간 풍파, 부부간의 풍파, 금전 풍파, 건강 풍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도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신부속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1963년생, 61세가 되신 우리 토끼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이분들의 좀 성향이나 특징 먼저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 토끼띠는 이제 성향은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주 또 악착하신 분도 많은데 또 설렁설렁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풍파가 되게 심한 사주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빈궁마마,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좀 많은 고통을 좀 부인과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좀 받으셔야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흉격이 있어요. 꿰맸거나 찢었거나 부러졌거나 어떤 상처들이 있어서 깨맨 자국이 좀 있으셔야 사주땜을 해갖고 넘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이 개미생들이 돈은 버는 재주는 무척 활달하고 좋은데, 벌 때는 무척 노력해서 버시는데 나갈 때는 훅 하고 한 번에 나가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아, 그래서 이분들은 그럼 중년이 좀더 힘들었겠네요. 초년보다 오히려. 초년에는 뭐 이제 부모 곁에 있으면 내가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독립하는 순간과 부모와 이직적 독립해서 나왔을 때의 중년, 아주 힘든 그런 해운년을 살아오셨어야 돼요. 인간 풍파, 부부간의 풍파, 금전 풍파, 건강 풍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도 아주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럼 이분들은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지내오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분들은 인간관계가 호불호가 딱 정해졌어. 좋아하시는 분은 무척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성격들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분들 선생님 좀 그런 성격들 때문에 혹은 토끼띠가 또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좀 깜찍하고 귀엽잖아요. 주변에 좀 시비나 좀 관제 구설수 이런 거좀 많이 따르시는 분들 많아요? 질투? 구설은 많죠. 또 질투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조금 그 자기 우월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좀 혐오감을 느껴지시는,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혐오감을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깊이 사귀고 들어가면은 정말 진국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없애주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분들 개미년 토끼띠의 해우잖아요. 토끼띠의 해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올해 개미년이 토끼띠가 토끼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한갑성주 운들었다고 보시는데, 뭐 여기 조건표상에는 뭐 세묘포가 되면 평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올해는 상반기에는 움츠려 있다가 5월, 6월 달에 산천이 우거지고 넓은 초원에 풀이 만개했을 때 뛰고 노시고 달리고 전진하시면 무언가는 이루어지고 문서도 들어오시고 금전도 들어오시고 인간도 들어오시고 하시는 일들이 꽃이 피는 해운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좀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하신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행하시면 얻어지리라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운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선생님? 올해 금전 좀 많이 좀 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한갑성주 운들으셨으니까 네. 올해는 좀 돈도 좀 그동안 날린 것도 좀 복구하시고, 또 그동안 또 문서 이동 못 하신 것도 좀 서류상으로 이동도 하시고, 또 부모한테 못 받은 돈이 있으면 올해 받으셔서 횡재수 대박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아, 이분들 이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개미년의 원에는 한갑성주 운두르셨기 때문에 단한 가지 이분들한테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갑상선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한갑성주 문두르셨으니까 거리 가실 때 인간의 시비수 조심하시고요. 교통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이나 또 전화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